안녕하세요. 저는 우희경입니다. 현재 1인 기업 브랜드인 소클 운영하고 있고요. 주로 책 쓰기 코칭이나 뭐 글쓰기 강의, 퍼스널 브랜딩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1인 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직장 생활을 좀 오래 했었는데요. 네. 한 10년 가량 하면서 네. 상사들이 45세 전후를 해서 나가더라고요. 네. 제 미래에 대한 좀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알아보는 작업을 했어요. 네. 네. 주말을 활용해서 아니면 뭐 쉴 때 활용해서 뭐 창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강의 일을 알아봤는데 좀 저에게 잘 맞는 것 같았고 네. 그때부터 1인 기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준비가 된 거는 퇴사 이후입니다. 아 그러면 그 처음 관심을 가졌을 때 나이가 몇 살이셨어요? 그때가 32살 정도 된 것 같아요. 32살. 네. 그 퇴사는 언제? 몇 살 때? 퇴사는 36살이나? 아 네. 그럼 한 4년 탐색하시다가 네, 이제 그만두고 이제 이 길로 가야겠다 이렇게 네네 결정하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완벽한 퇴사라는 게 어떤 퇴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벽한 퇴사라는 게 네. 저희는 그래요. 이제 현역에 있을 때 좀 준비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 준비라는 게 탐색이 될 수도 있고 네. 내가 회사를 나가서 어떤 걸 할 것인가 이런 탐색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어떤 자금의 현황을 파악하고 자금을 준비하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가 현역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 뭐 플랫폼 정비라든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그 경험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를 정해놓고 네. 예, 그때 나가도 충분하다 네. 혹은 뭐 회사에 있을 때 부업을 통해서 네. 뭐 단 몇 만을 더 벌어보자 이제 이런 의미의 예, 퇴사가 완벽한 퇴사이다 라고 봅니다. 그럼 이게 뭐 예를 들어 기준이 있나요? 이게 이때 퇴사를 하라는 뭐 기준 같은 게 있나요? 기준이요? 네. 기준이라고 하면은 네.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회사에 나가서 네. 내가 어떤 걸 하고 싶다 라는 탐색이 끝났고 두 번째는 당장 나가도 내가 1년치의 생활비는 감당할 수 있다. 그 정도의 자금 여력. 네. 세 번째는 그리고 내가 나의 브랜드를 위해서 네.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나 유튜버나 네. 이런 구축이 되어 있다. 네. 이 정도로 딱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책 내용에 많이 공감했던 게 이제 1인 기업 이제 하시는 분 제 주변에도 있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분들 이제 퇴사하고 가장 먼저 하는 게 사무실 구할 생각부터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책에서 이제 사무실 차려놓고 네. 직원 이제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걸 좀 더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저도 그런 걸 했어요. 아, 내가 딱 퇴사한 다음에 딱 사업을 하고 싶은데 당연히 좋은 사무실 차려서 하고 싶죠. 근데 사무실을 차린 다음에 뭐 직원까지 채용을 해서 번듯하게 네. 사업을 하려면은 사실은 고정비용이 많이 듭니다. 네. 네, 뭐 한 달에 100, 200 정도는 사무실 비용 나가죠. 그쵸. 그리고 직원 비용도 월 200은 나가겠죠. 네, 네, 그러면 고정비용 300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벌할 돈은 1000만 원 이상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내가 할 수 있을까? 처음에 나온 사람이 어떤 기반 없이 그쵸. 그 정도의 매출을 내는 게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좀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네. 예,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작게 오피스 없더라도 내가 서재에서 아니면 뭐 부엌에서 아니면 뭐 커피숍에서 이렇게 작게 시작을 해서 온라인으로 먼저 트라이를 해보자 예, 이런 의미에서 그런 말을 한 거죠. 작가님은 제일 처음 시작하실 때는 어떻게 시작했어요? 저도 마찬가지 네. 처음 시작이 네. 서재였어요. 서재? 네, 서재와 부엌의 식탁. 아, 집, 자기 집? 네네. 아. 거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 온라인으로 시작하신 건가요? 네, 온라인 플랫폼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초기 뭐 투자 비용이 0이네요. 제로죠, 사실. 그 네, 제로죠. 버는 대로 다 내 수입이 되고. 거의 100%죠. 그쵸? 세금 말고는 다 제 수입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되는 거죠. 이제 그 회사 내에서 이제 45세 선배들이 네. 나가는 걸 보고서 이제 1인 기업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어차피 45세면은 요즘에 뭐 취업 나이가 뭐 30, 32 그쵸? 이렇게 되잖아요. 남자는 더 늦을 수도 있고. 그쵸? 그럼 뭐 한 15년 정도 이제 회사 다닐 건데. 그렇죠. 아니 그래봐 애초에 난 처음부터 1인 기업 해야겠다. 하겠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제가 해보니까 네. 1인 기업이라고 하는 게 네. 기업에서 하는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기획, 마케팅, 영업. 네.
회계, CS를 다 할 줄 알아야지 가능한 건데, 내가, 아니, 어차피 들어갈 회사 나와서 나올 거, 네. 그냥 하겠다고 하면은, 네. 그걸 배울 수 있는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회사가 어떤 구조인지, 또 어떻게 수익 만드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직장 경험이 중요한 것 같고, 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난 싫다. 네. 이제 이런 분들은 내가 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그쪽 분야에 아르바이트라도 좀 해보면서 좀 경험을 쌓는 거죠. 네. 네. 그럼 1인 기업 쪽은 뭐 알바 같은 걸 할 수 있나요? 당연히 네. 없고, 네. 예를 들어 막 이런 거예요. 막 지금 작가님도 네. 1인 기업이시잖아요. 네. 그럼 내가 이런 걸 하고 싶다. 네. 나는 유튜브 하고 싶다. 네. 그러면 뭐 찾아가서 가서 스텝이라도 확인해 주십시오 하고 한 다음에 배우는 거죠. 아, 네. 어떻게 하는지, 운영하는지. 네. 그 이제 1인 기업 가업소 그럼 이제 활동하신 지가 몇 년 정도 되신 거죠? 제가 사실은 조금 이제 시행착오 겪는 건 네. 3년 정도 했고 안정화까지 3년 정도 해서 지금 1인 기업 안정화까지 3년 정도 했습니다. 네. 이제 1인 기업가로서 살아보니까 네. 이게 뭐 이제 사람들 맡겨내고 환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쵸. 아, 나 상사도 없고 자유롭고 네. 스트레스도 없을 것 같고 네네. 내 마음대로 일하고 싶다 하고 네네. 이런 상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맞아요. 1인 기업가로서 뭔가 장점과 단점이 일단 뭐가 있을까요? 일단 장점은 시간과 공간의 구애 없이 일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스케줄을 짜고 네. 내가 원하는 공간에서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사실은 직장 생활 같은 경우에는 사람 관계도 힘들잖아요. 그쵸. 네, 사실은 뭐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그쵸.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과 콜라보할 수도 있고 네. 내가 이분하고 싫어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니까. 그쵸. 네. 그건 가장 큰 장점이고 네. 단점도 물론 있죠. 네. 단점은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수입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영업이라고 네. 비슷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내가 아플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집안에 큰일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때는 내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수입이 어떤 좀 불안정성이 약간의 단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보기 싫은 사람은 이제 회사 내에서 있으면 볼 수밖에 없잖아요. 회사 다니면. 그렇죠. 근데 이제 1인 기업가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고객을 많이 만나니까. 네. 혹시 뭐 진상 고객 이런 거 만나는 적 있으시나요? 아, 물론 있으세요?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배움을 요청하러 오신 분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네. 물론 사람이니까 네. 저도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그쵸. 네. 제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네. 뭐 그분도 불만이 있겠죠. 그쵸. 이제 네. 그러면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이 강할 수 있어요. 그쵸. 네. 네. 그럴 때 네. 많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데 네. 사실은 제가 CS도 담당하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이제 참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네. 그리고 이제 잘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네. 결국에는 이제 그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면서 마무리를 하는 편입니다. 많은가요? 얼마나 돼요? 그 진상고객들? 저는 사실은 운이 좋은 사람이라 그런지 네, 모르겠지만 네. 많진 않아요. 극소수. 예, 극소수이고 근데 한 1%의 정도가 좀 진상 고객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100명 중 한 명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1인 기업 가서 뭔가 힘들 때 언제 힘드세요? 힘들 때는 네. 이제 여러 부분이 있는데 가장 힘들 때는 이제 이럴 때죠. 그러니까 이제 일이 몰릴 때는 한꺼번에 몰리고 그리고 없을 땐 또 없어요. 성숙이 되게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네네. 일이 한 번에 몰리면은 체력 관리나 이런 마인드 컨트롤이 힘들고 일이 좀 없을 때에는 어떤 수입의 구조를 짜는 거라든가 아니 멘토를 힘들기도 하고 좀 이런 것이 좀 어려운 건 있죠. 그럼 일이 몰리는 시기와 네네. 몰리지 않는 시기의 그 뭐랄까 그 요인이랄까? 특징? 이런 게 혹시 있나요? 뭐 여름이나 뭐 겨울인지 아니 연초인지 연말인지 뭐 혹시 이런 아 있어요. 있어요. 네, 네. 있어요. 언제 많이 몰리나요? 제가 이렇게 한 명을 운영을 해보니까 네. 몰리는 시기는 이제 연초부터 한 6월까지는 좀 몰리고 그 다음에 7, 8월 달은 거의 이제 비수기라고 봐요. 휴가 가서 네, 휴가도 네. 가고 방학도 있고 제 타겟층들이 보통 30학번이거든요. 네. 그분들이 휴가 가는 때이고 또 엄마들은 또 방학 기간이니까 이제 그때는 또 많이 자기한테 투자하는 게 없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비수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그 비수기 때는 그러면 주로 뭐 어떤 걸 하세요? 저는 이제 사실 뭐 요즘에는 뭐 비수기도 조금
일이 있는 편이긴 한데 네, 네. 그래도 비수기 때는 제 개인 저서를 집필한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아 개발 예. R&D 운영을 좀 R&D 하는 거죠 예. 아. 그런 시간에 많이 썼습니다. 네. 어. 그 많이 이런 거 많이 질문 받아보실 것 같아요. 아 네. 나는 정말 뭐 특출한 재능도 없고 네. 뭐 딱히 내서 경험도 없다. 그렇죠. 나 같은 사람도 뭐 1인 기업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냐? 엄청 많아요. 엄청 많죠. 네. 뭐라고 답을 해주시나요? 저는 이제 그런 질문 받을 때마다 네.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드려요. 단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조금 긴 시야로 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하셔라. 사람이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거는 시간을 들여서 배웁니다. 네. 네. 근데 그 배움의 시간이 오래될수록 네. 그리고 내가 더 많이 좋아할수록 네. 시간 투자를 하겠죠. 그러면 그게 1년, 2년, 3년 뒤에는 네. 내가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실력 갖추게 되거든요. 그럼 그 실력을 가지고 또 콘텐츠 만들어라. 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럼 이제 콘텐츠 이제 주제 이제 뭐 어떤 걸 만들어야 되는 이 고민도 사실 많잖아요. 많죠. 그럼 난 좀 아무것도 모르겠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어떤 걸 제안을 해주세요? 콘텐츠를 정말 모르겠다. 네. 내가 뭐 어떤 걸 해야 될지 네. 모르겠다 하면은 네. 저는 경험을 물어봐요. 경험을? 네. 그럼 이제까지 어떤 경험을 했느냐.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게 사실 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네. 실제로 제가 딱 프로필을 봤는데 네. 정말 제가 봐도 정말 아니 어떤 거를 제가 조언을 드려야 할지 모르는 네. 분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데 찬찬히 그분의 스토리를 듣고 네. 프로필 보면서 아주 작은 경험이었어요. 뭐냐면 본인이 이제까지 살면서 네. 타의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인 거예요. 네. 저는 거기서 힌트 얻었죠. 네. 그러면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들한테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의 장점, 단점, 네. 극복법 네. 이런 것들을 컨텐츠화로 해라. 오. 네, 라고 조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 네. 그 눈치를 많이 보는 것도 컨텐츠화 될 수 있다? 그럼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많죠. 네, 근데 그분들한테는 그분의 경험이 눈치 봤는데 어떤 게 안 좋았다. 네. 혹은 어떤 식으로 극복을 했다. 네. 이런 것도 도움 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 1인 기업을 처음에 이제 누구나 시작이 그렇겠지만 열정을 가지신 분들, 특히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제 네. 뭐 책도 보고 강의도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강의만 찾아 들을 그 교육도 많이 받을 텐데 사실 이제 교육을 받는 것하고 1인 기업가가 되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아, 나는 이렇게 많이 교육도 받고 뭔가 내가 뭐 해야 될 걸 찾았는데 네. 아 뭔가 근데 뭐 잘 아웃풋이 안 나온다. 그렇죠. 이런 분들에게 뭐라고 조언해 주시나요? 그 질문도 되게 많이 받아요. 네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네. 내가 아웃풋이 안 된다 생각 많이 있는데 네. 사실 그 원인이 뭐냐면 네. 연습 부족이에요. 연습 부족.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화가 안 된 거예요. 자기화. 예. 네. 사람들은 내가 책을 읽으면 알 것 같아요. 강의를 들으면 다 알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직접 본인이 하려고 하면 못해요. 이게 연습 부족이고 자기가 안 된 건데 네. 그럴 때는 먼저 그 내가 공부한 내용을 자기화하는 과정 네. 예를 들어서 글쓰기로서 한번 표현을 해보거나 네. 아니면 말하기 네. 예, 강의를 해보거나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네. 그렇게 연습 통해서 내가 진짜 이 지식을 습득했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그런 연습을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네. 내가 말을 하는 거나 글을 쓰는 거나 이게 어떤 거를 듣지 않고 보지 않아도 할 수 있다 하는 경지까지 한번 연습을 해봐라 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 연습하고 이 자기화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네네. 통상 어느 정도 시간을 좀 필요로 할까요? 기간을? 기간? 네. 제가 볼 때는 네. 저는 1년을 잡고 1년 정도? 네. 그래야 충분하게 습득하고 충분하게 연습하고 그리고 이거를 어떤 시장을 내놨을 때도 네. 내가 실력 있는 컨텐츠로 네. 이제 발휘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퇴사 전에 해놓고 나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1년을 잡아서. 네. 이제 1인 기업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고 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 말을 하거나 그렇죠. 대중들한테 뭔가를 메시지를 줘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럼 이제 아 나는 내성적이고 난 말을 잘하는 편이 아니다. 이런 분들은 또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내가 1인 기업을 할 수 있나. 그렇죠. 그런 분들도 어떻게 조언해 주시나요? 그것도 많이 질문을 받으세요. 네네. 나는 강의를 못하겠다. 네, 그렇죠. 그리고 나는 말 주변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것 또한 연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피디님도 그렇지 네. 않아요? 유튜버 처음 할 때나 네. 지금 비교해 보면
그쵸? 어때요? 저는 저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제 성장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제가 저 지금 네. 성장읽기 네. 구독자인데 네. 처음에 이제 하시는 말씀의 어떤 스킬이나 네. 지금 너무 달라요. 아 진짜요? 네 지금은 너무 잘하시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가능할까 했는데 지금은 정말 숙명하잖아요. 아, 네. 네. 비슷한 것 같아요. 강의도 처음엔 내가 안 해보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내가 이거를 내 한계를 좀 깨보시고 이것도 연습하고 그 다음에 연습한 걸 한번 찍어보시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내가 계속 내 한계를 깨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연습량이 쌓이면은 이것도 말하는 것도 연습이고 스킬이기 때문에 충분히 강의를 할 만한 정도의 그런 강의력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인 기업가 하면은 네. 이제 누구나 이제 물론 모든 1인 기업가가 다 책을 쓰는 건 아니지만 그쵸. 이제 1인 기업가 중에서는 네. 이제 책 쓰기가 목표가 되잖아요 항상. 그럼요. 이 책과 1인 기업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좀 설명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너무 훌륭한 질문인데요. 저는 사실은 1인 기업가와 책은 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분들 있으세요. 1인 기업 3년 차인데 네. 한계를 느낀다. 내가 여기서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내 몸값을 높이고 싶은데 네. 책이 없으니까 거기서 더 이상 오르지가 않는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네. 그만큼 책이라고 하는 거는 1인 기업가한테 나라는 사람이 어떤 전문성이 있고 또 어떠한 강의를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네.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명을 해야 되는 게 숙명이에요. 1인 기업가는요. 그래서 1인 기업 하시는 분들은 책을 쓰면 좋고 네. 그리고 그 책을 썼을 때 자기 강의나 프로젝트와의 시너지가 네.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럼 책도 이제 써본 적이 없잖아요. 다. 그쵸. 책을 써본 적이 없는 사람 나는 이제 글 솜씨가 없다. 글을 못 쓴다. 네. 이러면 이제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책을 쓰게 하죠? 사실은 냉정히 말씀드리면 네. 블로그 글에서 써보신 분들이 책을 쓰라고 하면 잘 쓰긴 하세요. 네, 좀 수월하다고 하죠. 네, 그런데 네. 내가 글쓰기를 못한다고 해서 책을 못 쓴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책쓰기라고 하는 거는 아시겠지만 네.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의 프로세스잖아요. 그쵸. 네, 기획이 들어가고 네. 목차가 들어가고 컨셉을 잡은 다음에 그 기획 의도에 맞게 쓰는 게 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프로세스만 익혀도 글쓰기를 조금 못한다고 하더라도 숙지를 하고 나면 네. 쓸 수 있는 게 책이에요. 중요한 건 기획과 콘텐츠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 기획과 콘텐츠가 어쨌거나 일단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거를 뭐 도움을 받거나 네. 어떻게 이걸 잡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이게 나는 안 보이니까. 네, 그렇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저도 이제 코칭을 하고 있지만. 네네. 사람들은 내 경험의 가치를 낮게 평가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눈치 보는 그쵸. 사람이 그게 책을 쓸 수 있어? 하잖아요. 그쵸. 저는 그거를 책을 쓰라고 했어요. 네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개인의 경험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연구를 해서 공부를 해서 거기에 지식을 더한다면 그것 또한 훌륭한 책을 쓰는 어떤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1인 기업가 입장에서 네. 1인 기업 막 시작하려는 사람이 어쨌거나 내가 콘텐츠를 뭐 하려고 해도 네. 어떤 콘텐츠가 할지 정해져야 되고 네. 책을 쓰려고 해도 네. 책에 뭘 써야지 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1인 기업가 하려는 분들에게 뭐 블로그라든지 뭐 브런치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를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책 쓰기를 먼저 하라고 말씀하시는 편인가요? 어떤 쪽을 먼저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브랜딩이 먼저냐 아니면 책이 먼저냐잖아요. 사실 그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질문 네네. 같아요. 저는 근데 그거를 이제 동시에 할 수 있으면 동시에 하라고 말씀드려요. 예를 들어서 SNS 브랜딩, 블로그를 하면서 중간부터 책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을 키우면서 목표는 책을 쓰는 걸 목표로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목표는 최종적으로 책을 쓰는 걸 목표로 하셔가지고 네. 운영을 하셔야지만이 네. 꾸준하게 할 수 있고 그냥 목표가 있으니까 그쵸. 예. 그렇게 할 때만이 SNS 브랜딩과 책 쓰기 브랜딩이 되면서 동시 자발적으로 굴러가는 거죠. 네.